지금 부산에서 지스타 열리고 있는 거 아세요? 지스타 이번에 근데 재밌는 게 있나? 딱히 모르겠다. 근데 부산에서 열리는 큰 행사 중에 하나라서 지스타를 보러 부산을 간다? 노노노. 부산에 놀러 간 김에 지스타를 가자. 예스 예스 예스. 올해 지스타를 망했다고? 보자. 아니 원래 지스타 어떻길래 보자. 지스타 라인업 좀 볼게요. 참가사 안내. 자, NC 소프트, 구글 플레이, 스마일 게이트, 크래프톤, 넷마블, 인벤, 리메이드. 넥슨 없네요? 진짜 넥슨 없네? 워헤븐즈 나올만한데 넥슨 없네요? 신기하네. 왜 안 나왔을까 얘들은? 근데 야, 근데 컨퍼런스는 좀 보고 싶은 게 많다. 컨퍼런스 이거는 근데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사들을 위해 만든 거잖아. 이거는 입장료가 올해 얼마입니까? 15,000원. 딱히 근데 뭐 그닥 딱히 땡기는 게 없습니다 사실. 근데 컨퍼런스는 15만원 되고 들을만한 그런 느낌인데 딱히 그 외에는 뭐 볼 게 없어요. 진짜 여러분들 지스타 예산 시작만도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. 자, 소신 발언하겠습니다. 지스타 갈 바에 예산 시작 가는 게 낫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딱히 난 두 번 갔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. 저 니가 지스타 가보고 그런 말 하는 거냐. 두 번 갔습니다. 두 번. 첫 번째는 처음이라 갖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. 심지어 그때 마비노기 모바일 있었으니까 갔는데 이게 일단 지스타가 뭐가 문제냐면은 그 줄이 너무 길어. 해볼만한 게임 있는 거 알겠다 이거. 근데 너무 줄이 너무 길어. 별로 관심도 없는 게임에 그 오래 걸려서 기다려야 될까?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.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진짜. 컨퍼런스가 급 관심 있어가지고 좋아 보인다 했는데 비싸. 15만원이야 그거는. 근데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. 나는 그래서 예산시장이 좋아. 예산시장 좋은 점 뭐냐. 자, 우리 킹모짱. 자, 충청 예산시장이 지스타보다 나은 점. 자, 1번 줄이 빨리 사라진다. 2번 대기를 간편하게 해놨다. 대기하는 동안 볼거리가 있다. 이거 지스타 고쳐야 돼 이거 진짜. 지스타는 이거 본받아야 돼요 진짜. 근데 혹시 지스타 지금 가보신 분 안 계시죠? 제가 갔을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? 카카오톡으로 해야 한다 생각해. 내가 갔을 때는 이 카카오톡 대기 이거 아니었어.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. 자, 지스타 고칠만한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지스타 고쳤으면 좋겠는 거. 대기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라. 아니 몇 년 했는데 이 모양이야. 아니 몇 년. 야, 지스타 몇 회차인데 이걸 아직도 못하냐. 좀 행사 볼거리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. 예를 들어 이벤트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기념품샵도 좀 잼난 거 하면 안 돼? 예를 들어서 맨날 뭐 굿즈보다는 뭐 음식 같은 거 뭐 콜라보해서 하면 안 돼? 뭐 빵 뭐 원신빵. 이거 뭐 재미가 없어. 재미가 일단 우리 뭐가 있습니까? 제일 유명한 그거죠. 코스프레잖아. 코스프레 좀 해외 유명 게임 제작자 좀 초청해서 뭐 좀 만들어라 이벤트 좀. 아, 예산시장 가세요 여러분. 예산시장 진짜 지스타 가지 말고. 아, 내가 너무 지스타를 깠나? 깔 수밖에 없어 두 번이나 갔으니까. 지스타 두 번 갔는데 개노잼이었어 진짜. 차라리 블리즈컨이다 차라리. 맞아. 아, 넥슨이 안 나온 이유가 있다니까 다. 회사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연계되고 서로 명함 나누고 그런 목적이 더 커. 그 일반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것보단 그게 더 크긴 해. 저기는 그냥 코스프레 보러 갔는데 코스프레밖에 볼 게 없어. 코스프레어 분들이 그나마 살려주시는 거야 진짜. 아, 그러니까 스트리머. 그래 맞아, 스트리머랑 코스어 보러 가는 것이야 그냥. 근데 스트리머도 아는 스트리머,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없다? 그러면은 굳이 갈 이유가 없지.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로젠젠이 지스타에 뜬다 여러분 올 거예요? 가면 사인해줘. 아, 할 거 다 해드리지 그럼. 아,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계시니까 또 감사해 또. 자, 방송에선 짧게 말했는데 이번에 지스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후기들을 한번 찾아보니 여전히 그대로더라고요. 줄은 줄대로 길고 딱히 볼 것도 없다고 하고 말만 역대급 흥행이다 최대 규모다 하지 말고 서울이나 혹은 각 지역에서 멀리서 놀러 가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게임만 쇽 보고 나온대요. 왜냐? 다른데 줄이 기니까. 그다지 재밌어 보이는 게 없으니까. 국내 최대 게임 축제라면서요. 입장료도 15,000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발 카카오톡 줄서기라도 좀 도입 좀 해주세요. 솔직히 저 그냥 일기 유튜버일 뿐인데 이번엔 사이버레카가 된 느낌이네요.
여러분 저 사이버레카 유튜버 아닙니다. 이거 보고 구독 누르지 마세요. 마무리? 어떻게 하지? 2024년 20주년을 맞이하는 게임 RGB 칼라도 눈으로 구별해내는 마에스트로들의 고향 마비노기 게임 놀러오세요.